우리나라의 갤러리가 좋은 현대 미술을 전시하는 갤러리가 엄청 많거든. 프라이빗 아트 갤러리라고 해서 가나아트 뷰잉룸이라는 그런 갤러리에 와 있어. 뮤지엄하고 갤러리하고 차이점 아는 사람. 너 나랑 뮤지엄 갔었잖아. 오! 뮤지엄 같은 경우엔 대부분은 입장료를 받는 대신 그걸 판매하는 곳은 아니고. 자, 그럼 한번 따라 들어와 봐. 오늘 제 옷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피카소예요? 약간 그 뭐지? 추상주의? 그거 공부할 때 몬드리안. 추상에서도 되게 유명한 게 몬드리안 같은 경우에는 입생로랑이 살아있을 때 패션으로도 구현을 해가지고 엄청난 히트를 쳤거든. 아, 제가 이 그림 보니까 이러면 제목도 있고 막 이게 하나도 없네요, 여기는? 여기는 아무래도 뷰잉룸이다 보니까 다른 곳에 비해서 제주 가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개별적으로 정보를 드리고. 그러면 여기 예약제로 이렇게 오면 다 하나하나 설명해달라 그러면 해주세요. 친절하게. 아, 진짜? 그 왜 옛날에 우리 색 배울 때 색 대비인가? 노란색 안에 있는 초록색이랑 파란색 안에 있는 초록색 어떤 게 더 커 보이냐 막 이런 거 할 때 약간 그런 거 같아. 그렇게 연상을 해서 배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물감을 써도 이런 텍스처 자체를 굉장히 독특하게 했죠. 그러네요. 예. 이렇게 설치를 할 때 보니까 네 개로 분리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보관을 하거나 운송을 할 때, 음반을 할 때는 네 개의 그 분리된 형태로 나뉘어지기도 한다는. 제대로 붙인 거 맞죠? 맞아요. 이거는 제가 아는 분 카츠라고 그분 맞아요. 그림이에요. 카츠가 워낙에 라이프를 많이 그렸잖아요. 이 작품은 카츠 본인의 자화상이에요. 어쩐지 좀 닮았더라. 네. 이게 팝아트인가요? 그럼요. 잘 모르니까 제가 많이 봤던 네. 거가 그냥 연상이 되니까. 나라예요? 네, 맞습니다. 어머, 근데 나라 그림이 이런 것도 있었나? 요즘에 보니까 브랜드하고 콜라보를 많이 하잖아요.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루이비통하고 콜라보했던 무라카미 다카시 같은 경우에도 엄청 활발하게 활동하더라고요. 여기 있네요. 브랜드에서 이제 브랜드끼리 콜라보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티스트하고 협업했을 때 사실 제일 성공적인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맞아요. 패션이 아무래도 글로벌하게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막 그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엄청 텍스처가 저희 왜 플레어 스커트 중에 이렇게 왜 스커트 있잖아요. 약간 그런 스커트 같기도 하고. 어? 그림이 아니고 원단처럼 뭘 붙인 것 같은데? 아, 이걸 직접 다 짠 거예요, 그러면? 너무 예쁘다. 가격이 어느 정도예요? 어머, 너무 괜찮다. 어머, 설마 김창렬. 어머, 김창렬 작가 거예요, 이거? 대박! 작품이 지금 74년도에서 2015년도에 최종 완성이 된 작품이라고 해요. 아, 되게 오래 작업하시네요? 이게 모래예요? 모래 알처럼. 네네네네. 모래를 화면에 입히고, 그 위에다가 물방울을 입힌 작품, 그린 작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처음 봤어요, 저는 사실. 그 크리스티 경매인가? 거기서 네, 엄청. 얼마 전에 기록을 깨셨죠? 14억인가? 그죠. 네. 되게 강렬한 것 같은데 엄청 세련됐네요. 아까 또 피터 헬리하고는 또 느낌이 너무 달라요. 요즘은 하도 건물이 많아서 서울에선 약간 이런 산세를 보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좋네요. 이것도 우리나라 작가예요? 어머. 우리나라의 그 주상 아버님이 서예가셨다고 해요. 아, 저는 약간 이런 그림들 보면 되게 세계에서도 많이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어머, 나 그림 보는 눈 있나 봐. 재작년에 나왔던 마른이랑 좀 비슷한 것 같다, 패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왜냐면 다 패션으로 좀 접근하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네. 진짜 너무 패션에 뭔가 영향을 되게 줬을 것 같다. 아파트 같아. 아, 이게 아스팔트 같은 느낌이라서 더 도시적인 느낌이 드는 건가? 오프화이트랑 같이 뭔가 하나 하면은 이건 대히트 칠 것 같은데? 어떡해, 안녕.
애기야, 우리 갈까? 산책 갈까? 산책 갈까? 아, 진짜? 유기견인데 이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도 안 돼. 어, 알았어. 안 그렇게, 안 그렇게. 너 아니야. 어, 유기견 아니야. 아유, 좋아. 오! 대박. 너무 예뻐. 어떡해. 저는 저기밖에 못 봤는데 꽃그림하고 수영모자 쓴 여자들이랑 사이즈가 다양한데 이 작품 특히나 완전히 일자리라는 대형 사이즈죠. 어머, 막 피톤치드가 막 나오는 것 같아. 어머, 얘도 너무 예쁘다. 어머, 얘는 진짜 마르니 같다. 뭐가. 어, 너무 예쁘다. 얘는 뭐예요? 피카소예요? 오, 대박! 저는 사실 피카소 그림을 이쪽에서 본 것 같고 저쪽에서 본 것 같고 약간 이런 그림들 위주로 많이 봐가지고 색감이 너무 예쁘다. 저 피카소 박물관도 갔었거든요, 옛날에 스페인에서. 그때 공유랑 갔었는데. 어머, 얘는 무슨 사진? 회화 작품입니다. 아, 진짜? 아, 이거 그림 너무 재밌는데 되게 모던한데 또 컬러를 이렇게 한 톤으로 해놓으니까. 이세연 작가님. 너무 좋다. 어머, 여기 밖에 너무 좋아. 여기 정원도 있네요. 네. 오 마이 갓, 너무 예뻐. 어떡해. 컬러도 너무 예쁘고. 어, 누가 나 이렇게 그려주는 남편 만나고 싶다. 좀 누가 그려주면 좋겠네. 어? 아, 너무 예쁜 것 같아. 뷰잉룸 너무 좋다. 또 다른 갤러리의 장을 열었네요. 사실 이게 오픈을 잘 안 해주는 데가 많기 때문에 소개를 옛날부터 하고 싶었는데 사실 못 갔거든. 근데 이제 여러 군데 좀 소개를 받아서 우리가 이런 랜선 투어? 갤러리 랜선 투어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 우리 베이비들 많이 기대해주고 오늘 이렇게 같이 감상을 하면서 좀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기를 바래. 어, 그럼 우리 베이비들 좋아요 꼭 눌러주고 구독도 꼭 눌러주고 여기 뷰잉룸에도 한번 시간 되면은 또 놀러 와줘. 자, 그러면 베이비들 다음 시간까지 안녕.